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측량의 비밀이다. 이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측량의 목적이 뭐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미디시라는 히브리 교리서에 보면 이 해석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했는데 나쁜 것은 제하고 좋은 것으로 거기에 채운다 이런 해설로 되어 있고 미드시라는 교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제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측량이 뭐냐? 히브리어법으로 번역을 하면 측량이라는 말은 간격을 이제 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격을. 이것을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쉽게 이해를 시켜주냐면 이 한 번의 측량이 한 사람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기간을 두고 사람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과정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의 측량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측량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간을 두시고 진행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나쁜 것은 제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구상에 2만 족속이 있습니다. 나라 외에 그걸 족속이라고 합니다. 나라도 아니고 한 면 단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이 한 구성한 이 집단을 족속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15,000 족속 이상의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5,000 족속 이상이 남아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성경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또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은혜들을 소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소멸하고 은혜도 소멸하고 인격도 다 소멸하고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내 몸에 내 영혼에 채워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물이 발목에만 차도 그냥 걷는 것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의 힘을 느끼는 거죠. 무릎에 차면 더 물의 힘을 느끼고 허리에 차면 물살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사람이 걷는 곳에 강이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때는 아예 물살에 의해서 그냥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측량을 받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받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주께서 그를 통해 살리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단체가 승승장구하게 가려면 겸손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돼요. 수없는 단체를 이끌어보고 수없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항상 주인의식이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가 여러 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우리 야곱이 이 주는 이 의미, 이 어원에서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뺏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받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히브리어 단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빼앗는 자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야곱은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장자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명령하셨어. 그 어머니의 강권의 문이기에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화가 일어나죠. 에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입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 자식을 자라는 어머니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남편 죽고 또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 야곱이 거기서 이 장자권을 받는 축복은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두 번째 그가 어디서 청량을 받느냐 그게 바로 약복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씨름하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씨름하는 기도하면 장애인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 의지 내세우지 말고 그분의 뜻을 무조건 기다려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약복강에서 야곱이가 많이 성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까지도 야곱이 성숙하지 못해요. 거기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왜? 형을 의식하는 거죠. 형의 이 성품이 보통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불순종해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 딸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아들들이 살인을 버린 거죠. 살인을.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해야지. 당시에 세겜의 이 족장 이 사람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병력들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 야곱이가 많이 성장됐음을 보는 것이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자기들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은 쫓아오고 다가오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버티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일깨워서 빨리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이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분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로 결정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와 뜻을 기다리며 움직이는 것이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죠. 우리가 여러분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이라 원문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미드라시의 번역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in holy fear 그럽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거절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세 가지를 그가 처리합니다. 첫째가 뭐냐?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당시에 하라는 하란에 입성을 하면 하란에서 족장이 제시한 옷이 있어요. 그 의복을 입어야 국신이 되는 거예요. 안 입고는 안 됩니다. 안 입으면 누구에게 어떤 일을 겪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갈아입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심과 가리심과 입히심과 보호를 믿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뺐다는 히브리어는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이 도리의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이 귀고리는 당시에 사치를 개시하는 거예요. 사치. 사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더 비싼 거 발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치명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가지고 그 빚 갚다가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 돈 갚아야 되니까 돈 번다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야곱이가 깊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드라빔. 이 드라빔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구렁이 있잖아요. 집 지키는 구렁이. 요게 하란 사람들은 드라빔이 집 지키는 신이에요. 요 신을 모셔야 그 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가 그것들을 상수나무 밑에다 묻어버린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아멘. 그 믿음이지.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희생번제를 드렸는데 3일치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야곱이가 하나님께 희생제 드린 적 없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청량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 놓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주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3인칭을 쓸 때는 무제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주인을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성숙하다는가를 짤막하게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청량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어느 기간 간격을 정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징계라는 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매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징계라는 원어의 말. 따라해보세요. 적응력을 키우다. 적응력을 키우다. 이게 회개할 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용서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수님도 죄를 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이 그를 불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많이 맞아야 돼요. 저처럼 많이 맞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맞다 맞다 보면 지쳐서 더 맞기가 싫어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비가 그때부터 그 얼마나 40년 이후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속인 그 자식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침착하게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하도다. 이게 쉽지 않은 영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애굽에 갇혀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내 아이들을 돌려보내시겠거니와 내 아들들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성숙함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 수준이 머무신 거지. 하나님 하나도 감사한데 둘이나 천국으로 유학권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삶을 두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아픔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죄 지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 물을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의 역사를 계시합니다. 이 히브리 어원이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로부터 인해 청량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겠지 우리에게. 이 아홉 가지 열매라는 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줌을 계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사랑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운 놈을 때려 죽여도 용서가 안 되죠? 꼴도 보기 싫죠? 응? 전화번호가 지어버린 핸드폰에서? 내 눈에 흙이 될 척으로는 안 본다 그러죠? 아직 예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설교는 나는 그럼 완벽한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막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 실력이 없어. 싸움을 못하겠어.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참아집니다. 여러분 그 경지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왜 우리에게 청량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왜 청량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나 세상에 빛이 되며 돈이 되며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히 채워져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아버지 물결에 휩싸여 쓸려가는 사람처럼 성령님의 물결에 휩쓸려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삶은 이제 예수의 새 인정이 왔으므로 남을 영원히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것보다 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우리 인류도 사랑님과 우리 원들 회원들 이 많은 빛을 들고 와서 나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들 우리 임원들 가정처럼 한 지체처럼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청량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셨지만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되어가는구나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망하는구나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실패했구나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단체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국가와 또 주의 종님 머리에 평신도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